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상화폐의 열풍, 현재와 미래.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한국경제TV 경제부 고용욱 기자입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지금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은 지난 6일 역대 최고가인 2,660만 원을 돌파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 말 한마디와 그리고 뉴스 하나하나에 시세가 이렇게 요동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민감하고 또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주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를 지배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현재와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 보는 시간을 한국경제TV에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화 대표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법무법인 충정의 안찬식 변호사님 모셨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 ICT금융학부 오정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분께 공통으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효용이 있다고 보시나요? 먼저 김진화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경제적 효용성이 전부다 입증되거나 우리가 그 경제적 효용성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일 것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이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굉장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 굉장히 실험적인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교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제 그 기술 혁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열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거는 또 새로운 이제 우리가 화폐의 진화 역사를 본다면 옛날에 우리가 뭐 그 쌀 같은 걸 쓰던 그 상품화폐에서 그다음에 금은을 쓰던 금속화폐 그다음에 이제 법정화 이 법정화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미 연준 때부터 생각한다면 연준이 대공황 때 탄생한 거니까 불과 한 7, 80년 된 건데 이 법정화폐 시대에서 다시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여기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들은 금방 그냥 돈 벌려고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대개 최소 4, 5년, 3, 4년 내지는 4, 5년 전부터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하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가능성을 내다보고 지금 투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변호사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가상화폐 자체, 뭐 금처럼 자체 어떤 실질적인 경제적 효용성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ICO라고 하는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서 발행되는 일부 토큰 같은 경우에는 토큰의 내용에 일정한 플랫폼이라든지 프로젝트의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발행되는 그 가상화폐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경제적 효용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 가상화폐냐 암호화폐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두고도 논란이 좀 분분한 영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김진화 대표님은 어떻게 용어를 정의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예, 제가 암호화폐로 써야 된다고 좀 많이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가상화폐는 사실 항공사 마일리지나 게임머니 같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디지털 공간의 머니들 돈들을 지불 수단들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암호학을 분산 컴퓨팅에 결합시켜서 나온 그런 아주 좁은 기술적인 정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암호화폐를 써야 되고 단적으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BIS,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도 크립토커런시라는 용어를 쓰고 심지어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도 센트럴 뱅크 크립토커런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가상화폐라는 폭넓은 용어보다는 암호화폐를 줄이는 게 더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크립토가 암호. 네, 그렇게 번역이 되니까요. 예. 네. 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직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러한 그 용어 자체가 아직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 그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께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으실 때 거기에 가상통화라는 그 개념으로 입법을 추진하셨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아직 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법적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참고로 일본에서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금결제법 개정안에서는 가상통화,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통화라는 개념을 참고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또 가상 징표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교수님? 그러니까 전혀 이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는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다라고 해놓고 하니까 이거 뭐라고 부를까 고심하다가 뭐 그런 네.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가상화폐라는 말을 IMF에서 버추얼 크런시란 말을 쓰면서 이제 학계에서 많이 쓰게 되었고, 업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립토 크런시라는 그 네. 기술의 속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하버드대학교의 케네스 로고프 같은 전통적인 통화학자들은 디지털 크런시라는 말을 또 쓰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네. 뭐 장단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있는데 지금은 그 세 가지 용어가 같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방송에서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부가 이 가상화폐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 가상화폐가 쓰이고 또 그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오 교수님이 다시 답변해 주시죠.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 예를 들겠는데,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2009년도에 이제 1월 3일에 나온 이후에 그동안 거래가 쭉 안 됐어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2013년에 그리스 밑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데에서 외환위기가 났어요. 외환위기가 발생하니까 한국처럼 은행이 문을 닫았죠. 은행이 문을 닫으니까 은행에 예금해 둔 돈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국도 외환위기 때 5천만 원 이상의 예금들은 다 날아갔죠. 한마디로 말해서 법정화폐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키프로스 사람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믿을 수 있는 돈이 뭘까 해서 그때 이제 그 비트코인을 사면서 2013년에 가격이 좀 올랐어요. 또 네. 그러다가 또 한동안 또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돈인가 그렇게 이제 거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네. 드디어 작년 4월에 일본에서 일본의 자금결제법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결제 수단만 인정하고 있는데 네. 내용을 보면은 가치 저장의 수단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가치 저장을 하고 있는 법정화폐는 아니지만은 지급 결제도 하고 있는 화폐다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 미국에 이제 CSBS라고 미국 은행 감독을 주단위로 하는데 주 은행 감독 협의체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MF 르가르드 총재가 지난 몇 개월 전에 영란은행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네. 아까도 우리 김미아 대표 얘기했지만 BIS에서 중앙은행의 결제기구인데 BIS에서 중앙은행도 크립토 크런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이런 것들이 작년 중반 들어 계속 나오면서 네. 작년 중반부터 가격이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믿을 만한 뭐 꼭 법정 통화만 믿는 게 아니고 기술 혁신이 뒷받침되는 네. 믿을 만한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준하 대표님은 어떻게 네, 제가 좀 오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좀 이어가 보면 네. 우리가 화폐가 사실은 법정화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그렇죠. 그런 옵션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화폐의 진화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는 우리가 금이라든지 이런 상품 기반의 화폐가 1세대라고 친다면 네.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지한 이후로는 그 달러로 대표되는 정치 기반의 화폐만을 써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는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거를 또 우리 정치 기반 화폐를 쓰고 있지만 그렇죠. 수학 기반, 암호화 기반 화폐를 우리가 하나 더 갖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치 기반 화폐가 각 지정학적 혹은 정부의 보증에 의해서 쓰이고 있지만 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네. 인터넷 시대는 국경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화폐의 장벽은 여전하단 말이죠. 예컨대 네. 언어 장벽 같은 경우는 우리 인공지능 같은 것들로 다 실시간 뭐 통역이 되는 이어폰까지 나오고 이랬는데요. 그렇죠. 마이크나. 예. 근데 화폐 장벽은 여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걸맞는 화폐를 우리가 하나 더 쓰겠다. 그래서 머니 오브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신뢰가 집합적으로 형성이 돼서 쓰이는 화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믿는 집단이 작았을 땐 가치가 작았지만 네. 점점점 가치가 커가는 중이다. 성장하는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변호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은행 같은 경우에 파산하게 되게 되면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네. 뭐 예를 들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호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는 정부 보증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이기도 하겠지만 아까 김진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뢰 구조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반의 구조 기반한 신뢰가 그 부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부 보증이 없다라는 부분은 그런 신뢰 구조 또는 기타 다른 어떤 보호 조치를 통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관련해서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이것이 2009년도에 아,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세계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때문에 전 세계 위기를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10년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암호화폐의 후유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간 전 세계 수많은 실업자와 수많은 기업들이 1인이 생기면서 2009년도에 이것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그 정부가 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안 변호사께서도 방금 전에 그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블록체인이 뭘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쉽게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분하는 접근법도 가능한 얘기일까요? 먼저 김진아 대표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구분할 수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블록체인은 일종의 분산화된 장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중개자 혹은 금융기관 같은 믿을만한 중개자를 통해서 모든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예컨대 제가 우리 고영욱 기자한테 10만 원을 보낸다 그래도 네. 제가 직접 주지 않는 한 은행을 통해서 보내면 은행에서 장부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블록체인은 그렇지 않고 P2P로 그런 장부를 스스로 기재하면서 보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개자를 없앤 P2P 기술, 금융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럼 암호화폐는 왜 필요하냐? 그런데 이거를 공개형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쓰려면 네. 이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여기 컴퓨팅 파워를 그러니까 네. 자신의 컴퓨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지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그렇죠. 한 회사가 그 컴퓨터를 다 제공하면 그게 중앙 집중 시스템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네. 분산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집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보상책을 줘야 되는데 그 보상책으로 그 자체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경제적으로 떨어뜨릴 수 없다. 물론 폐쇄형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중앙집중화된 어떤 회사가 제공하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네. 암호화폐를 만약에 정부에서 불법화한다.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대륙 중에서 우리는 폐쇄형 블록체인만 쓰고 공개형 블록체인은 뭐 버려진 황무지 취급하는 거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 교수님, 예. 지금 이제 김 대표님 말씀을 조금 쉽게 이제 네. 설명을 드리면 흔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채굴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채굴. 그렇죠. 비트코인을 갖는 방법이 세 가지죠. 그래서 사거나 채굴을 하거나 개발하거나 세 가지인데 채굴을 한 게 뭐 그냥 있는 돈을 캐낸다는 것이 아니고 거래자들의 블록을 주고 그 만들어주는 대가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것을 채굴을 하거든요. 네. 이 발행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그 수많은 거래들의 블록을 10분 단위로 쌓아주면서 쌓아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줘야 하죠. 쌓아주면서 돈이 발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돈은 가상화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리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리플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최근에 여러 분석 기관에서 2018년부터는 세계 해외 송금 거래에서 가상화폐가 많이 쓰일 것이다. 네네. 그런데 그 가상화폐 많이 쓰이는데 왜냐하면 시간도 뭐 4, 5일 되는 걸 즉시 할 수가 있고 수수료도 뭐 거의 10분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에 있는 R3라고 하는 블록체인 그 솔루션 회사에서
컨소시엄을 전 세계 100여 개의 금융회사 가입해서 우리나라에도 한 100개 가입했는데 연간 회비만 네. 3억씩 내고 있어요. 시중은행들이 많이 가입을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네. 그것이 이제 개발 단계가 완료가 돼 간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쓰는 돈이 뭐냐. 바로 즉시 송금하는 거고 수수료 안 내는 게 바로 리플이라는 가상화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리플을 안 쓰고 블록체인 모였는데 거래는 달러로 하자. 그러면 옛날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분리하면은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거죠. 네. 안 변호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뭐 기술적인 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김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의 어떤 자료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거래라든지 자산이 자유롭게 P2P 개인과 개인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영역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 부분이 가장 어떻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의 어떤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상 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의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 정점 또는 최선도에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 블록체인은 뭐 해킹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UBC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파산 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고 몇 해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본에서는 마운트곡스라는 또 거래소가 해킹으로 문 닫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김진아 네. 법률 전문가입니다. 네. 예, 이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약간 기술적인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좀 어렵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마운트곡스 사태나 유비 사태 또는 뭐 빗썸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블록체인 어떤 그 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네. 그 거래소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어떤 관리 미숙이라든지 네. 어떤 보안 의식의 결여 그리고 그 해커들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미흡한 점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그 뚫렸다라고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블록체인 자체가 아직까지는 해킹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해킹 관련된 블로그를 보다가 어떤 분이 그 비유한 것을 봤는데 네. 해커가 뭐 일종의 도둑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네. 집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이렇게 봤더니 금고가 하나 있는 겁니다. 네. 금고를 아무리 부수려고 해도 금고가 열리지 않자 주변에 있는 그 가전제품 몇 개를 들고 온 뭐 그런 사례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거래소 해킹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어떤 그것이 해킹이 가능하다기보다는 그 관리를 하는 어떤 관리자의 미숙이나 관리 소홀 부분을 좀 활용한 것 그런 해킹 사례가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어서 김대표. 예, 제가 네. 기술적으로 좀 쉽게 더 말 보충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견주어서 이해를 네. 해보면은 블록체인은 발권 시스템입니다. 예컨대 위조 지폐가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던 겁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네. 근데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권해도 은행 강도는 우리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강도당하는 것은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다고 우리 중앙은행의 발권 시스템이 무너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조 지폐는 없었는데 지금까지 은행 강도는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은행을 건전하게 규제하고 은행들의 책임, 이 은행들의 책임을 강화하자라는 게 저희가 거래소를 건전하게 규제하자. 네. 예, 이런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돈가방을 잃어버리는 사건도 심심찮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 개인들이 자신의 컴퓨터 지갑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좀 짚어보면은 그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다단계 아니면 이제 마약 거래, 돈 세탁이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보통 이제 서로를 속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일본 마운트곡스 얘기했지만 일본 마운트곡스 그 나중에 수사에서 그 내부자가 도용을 했다, 네. 훔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소까지 당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일본에서는 2013년에 이게 발생했는데 발생하면서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이 거래소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거래소만 등록을 받았어요. 네. 예를 들면 해킹 방지 시설 같은 거, 그다음에 고객 신원 확인이나 자금 세탁 방지 시설을 갖춘 거래소만 등록을 받으니까. 50여 개가 신청했는데 11개밖에 등록을 못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건전한 거래소가 등록이 되니까 사람들이 믿고 투자를 할 수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화폐도 아니고 무슨
금융상품도 아니고 돌덩어리다 뭐 이래 돼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거래소로 만들 수도 없고 통신 판매업자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수백만 개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뭐 청년들이 간단하게 뭐 홈쇼핑 하는 것도 통신 판매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어느 수백만 개 통신 판매업자 중에서 어느 판매업자가 가상화폐를 거래한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영세한 것들도 무조건 거래소를 만들면 돈 번다 하니까 만들어가지고 영세할수록 고객을 다단계에 사기로 유치를 많이 하죠.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비트코인 몇 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영세할수록 가격을 조작을 합니다. 예컨대 뭐 네. 어떤 말도 안 되는 가상통화 하나 선정해서 거기서 또 이제 작전 세력이 등장하고 돈 된 전주가 등장하고 해서 막 올린 다음에 팔고 나온다든지 작전이죠. 네. 영세할수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나라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금융상품인지 정부에서 빨리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규정을 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건전한 거래소만 거래를 허용하는 이런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네. 우리 지난번에 그 자율 그 규제는 네. 나왔잖아요. 지금 했는데 네, 준비 중이시죠. 지금 그걸 계속 부정을 하고 시작하고 하면서 어제는 더 급기야 돌덩어리다가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뭐 지금 그러다니까 자꾸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을 하면서 고객 유치하느라고 다단계, 그 다음에 작전, 뭐 사기 이런 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까지 문을 닫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이걸 제도권을 편입을 해서 건전한 거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제도가 미비돼 있으니까 자꾸 음성화가 네. 되고요. 그리고 네. 사실은 마약 거래라든지 이런 데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이 마약 거래하는데 쓰는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본인 확인을 다 하고 비트코인을 사고 이러면은 그 거래소를 통해서 이게 수사를 해서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돌덩어리 가상 증표에 불과하니까 거래소 다 폐쇄하겠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수사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양성화나 제도화가 중요하다라는 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 정부도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육성의 그 중요성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뭐 이제 또 잠깐 금융위 브리핑을 다녀오긴 했는데 오늘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 뭐 심지어는 이제 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보기까지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기조나 규제 방식이 그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은 하겠다고 하는데 이 가상화폐 거래를 이렇게 좀 옥죄는 이 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먼저 안 변호사님께 네. 드리겠습니다. 어느 제도든 어느 기술이든 부정적인 부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부의 그 기본적인 의무나 책임은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은 규제를 하고 또 불법적인 부분은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방침 자체가 어떤 그 통일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상통화 예. 규제 안을 내올 때도 정부 모든 기관들이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다소간 좀 혼선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믿지 못하는 여러 번 몇 차례 걸쳐서 이제 정부에서 규제안을 발표했는데 그때마다 네. 잠깐 뭐 열풍이 좀 사라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정부가 주는 메시지나 규제의 방침 자체가 체계적이고 네. 어떤 그 업계나 이런 쪽을 다 고려한 것보다는 일단 그 너무 열풍이 심하니까 그걸 좀 막아놓고 보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짧은 시각에서 좀 움직이시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규제가 필요한데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예를 들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그 셧다운 제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가지고 뭐 몰입이라든지 중독을 방지하겠다라는 좋은 취지로 어떤 제도를 시행했습니다만 그 결과 예 인더스트리가 다 하죠. 죽고 예. 중국으로 게임 산업 자체가 넘어가 버린 그런 우를 네. 범했거든요. 네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부분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조금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은 살려보고 가상화폐는 죽이자 뭐 이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블록체인 산업이 죽는 거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거래를 하는데 돈은 원 하나 달러를 쓰면 역시 시간이 4, 5일 걸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써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그 단속하는데 시각이 문제예요. 이걸 투기를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투기. 네, 그렇죠. 다 투자하면 물론 투기꾼들도 많이 이제 가세했죠. 돈을 1억 천 건을 벌려. 그러나
제가 만나본 많은 젊은 사람들, 20, 30대 사람들은 대개 적게는 3, 4년, 길게는 5, 6년 전부터 많은 네.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벌써 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투진해온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혁신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이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투입권으로 매도를 하니까 굉장히 한마디로 참담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 많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홍콩으로 가고 싱가포르로 가고 미국으로 네. 가고. 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잘못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문가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그야말로 발전이 안 되면서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00년 버블이 국내외적으로 있었는데 IT 버블이 그 과정에서 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뭐 이런 사람들 레리 페이지라든지 뭐 혹은 막 주크버 이런 사람들이 다들 억만장자 대열에 올랐습니다. 네. 다 그때 나이가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빌리어네어가 많이 나오기를 성원하고 지원해야지 네. 그 사람을 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남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몇 년 전부터 정말 거기에 투자하고 개발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에 인색하면 그런 국가는 핵심이 안 됩니다. 미국이 네. 오늘날 실리콘이 잘 되는 이유가 아까 했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애플이라든지 몇 가지 회사들이 IT법을 통해서 빌리어네어가 됐기 때문에 그 기대를 걸고 인도다 중국이다 세계 청년들이 몰려들면 실리콘밸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저는 네. 몇 사람의 그런 청년들이 나오고 그 결과 뭐 송도밸리, 판교밸리 이런 게 좀 나와야 우리가 이 다음에 먹고 살 길이 있는 것이지 누가 좀 돈 좀 벌면 투기꾼이다 이래 버리면은 네. 누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알겠습니다. 이런 언론부터 좀 바뀌어야 돼요. 언론부터. 교수님께서 또 예. 이제 변호사님께서 청년들과 스타트업계 문제 그러니까 위축되는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네. 금융업계도 걱정입니다. 네. 예컨대 장관급 인사가 이건 뭐 버블이나 투기도 아니고 도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한국분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보수적인 금융회사들은 위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의 금융실험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못하고 있죠.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 국내 증권사들이 중개하려고 그러다가 전부 다 지금 발을 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골드만삭스나 UBS나 이런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은 폐쇄형 블록체인, 공개형 블록체인 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정부가 이런 도박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금융회사들은 이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실험을 아예 못하게 돼요. 네. 그러면 그 금융 경쟁력 상으로도 굉장히 큰 국가적 손실이다. IT 산업도 좀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IT 산업이 지금 이렇게 구글 같은데 애플 같은 게 지금 대응 보면 우리 흔히 쓰는 구글 플레이 같은 거, 애플 스토어 같은 거 거기서 우리나라 상품을 다운받거나 그래도 매출액의 30%를 가져갑니다. 그게 네. 인터넷 세 그 강자들인데 그건 전부 다 이제 종래 인터넷 1.0 시대에 돈 버는 방식이죠. 이제 그러나 전부 다 P2P로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그 애플이나 구글 스토어를 안 쓰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게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도 저 블록체인의 가상화폐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인터넷 2.0 시대로 블록체인을 기반한 2.0 시대로 안 들어가면은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네. 지금 그 가야 될 길을 가도 전부 다 막아버리면은 우리나라 강국이 IT인데 IT 산업 자체가 지금 인터넷 2.0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붕괴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법무부는 그런데 그 특별법을 통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변호사님? 글쎄, 특별법을 제정해서 규제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있는 모든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내용으로 법 자체는 제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다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발생되는 좀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법리적으로는 과연 이제 이런 그 법안을 네. 만들었을 때 이게 위헌 가능성 혹시 없느냐 뭐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물론 정부가 이런 그 거래소 폐지안을 내놓을 때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네. 공익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거래소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그다음에 지금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나 투기라든지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네. 규제하기 위한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사익과 공익 부분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공익적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네. 뭐 그래서 폐쇄 법안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런 목적이 좀 정당하냐 이
이익을 서로 형량했을 때 과연 공익이 더 큰 부분이냐, 네. 다른 어떤 놓치는 부분은 없느냐, 또 정부가 놓치고 있는 다른 공익적인 요소는 없느냐,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수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단의 적절성. 그러니까 과연 그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이런 불법 행위라든지 투기를 규제함에 있어서 네. 과연 가상화폐 거래소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냐. 네. 예를 들면 합리적인 규제안, 자유 규제안도 내놓으시고 하셨습니다만 네. 그런 합리적 규제안을 통해 가지고 규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죠. 비단 이제 극단적인 폐쇄, 모든 거래소의 폐쇄 방법식으로 극단적인 방법만 그러면 필요한 거냐. 뭐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절차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특히 법무부가 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법에서 정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된다고 한다면 네.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해서 업계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수단적인 문제, 목적성의 문제, 이익 형량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현실적으로도 많은 또 반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런 일을 기록할 겁니다. 제가 하나 많이 이제 소개가 되었지만 예를 들면 네, 1865년에 영국에서 적기조례라고 해서 네. 전기기관차가 나왔는데 전기기관차 달리는 속도를 시속 6.5km로 제한을 하고 마부가 가는 속도보다 마차가 가는 속도 빨리 가면 안 되니까 앞에서 길을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보다 더 늦게 가도록 이렇게 한 것이 네.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었는데 그게 30년을 갔습니다. 상당히 오래 갔네요. 그 바람에 영국에서 제일 먼저 자동차를 발명했지만은 자동차 산업은 독일에서 발전했거든요. 우리가 만약 이번에 그래서 폐쇄가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완전히 후퇴해서 4차 산업혁명의 낙오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산업혁명에서 뒤인 나라가 300년간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네. 식민지도 겪었고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법을 만들면 국민들은 다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무슨 군사독재시대나 뭐 전제군주시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그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말씀에 조금만 덧붙인다고 한다면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이미 있는 거래소와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다 불법할 것이냐 또는 무효할 것이냐의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그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의 이슈인데요. 네, 제가 자문할 때 많은 네. 질문들을 받아서 좀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헌법상으로는 그 소급 불소급 법률 적용 불소급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래라든지 거래소를 무조건 뭐 불법화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일정한 뭐 유예기간을 부과해서 새로운 거래소에 어떤 의무를 부과해서 네. 그 기간 내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를 준수할 경우에만 영업을 유지시키고 아닌 경우에 폐쇄하는 방법으로 갈 텐데 네. 뭐 그런 식으로 규제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이미 이루어진 뭐 거래라든지 ICO라든지 거래소 자체를 법리적으로 다 무효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강행한다면 그럼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뭐 김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우려하시는 게 벌써부터 해외에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거래소들이 정부가 벌써 이렇게 강경한 대책으로 나오니까 생겼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벌써 해외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풍선 효과라든지 해외로 네. 빠져나가는 것들이 좀 예상된다. 뭐 네.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자본 거래,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까지 알고 있는 자본 거래에 관해서는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걸 자본 거래 자유화를 우리가 다시 되돌리면은 OECD 회원국 자격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제재 없이 해외에서 거래할 수가 있고요. 원화를 그 자본거래 자유화 범위 내에서 해외로 가져나가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야말로 국부 유출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그러면 해외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장 동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까지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그 규제와 또 이제 투자자를 둘러싼 그 여러 가지 논의될 만한 사항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과연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 독일 이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오 교수님이 먼저 좀 답변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4월에 자금 규제법을 바꾸어서 화폐로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은 가치 저장과 지급 결제 기능을 하는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화폐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가치 저장과 결제 수단. 그 다음에 하나가 회계 단위인데 금년부터 회계 단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법을 회계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일본이 작년 4월에 그렇게 함으로써 4월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네.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BS 주 은행 간 은행 감독 협의체에서는 일본과 같은 얘기를 했고요. 다만 지난번에 미국의 증권거래소는 아무래도 중앙결제기구니까 약간 좀 반갑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또 JP모간의 다이먼 회장은 처음에는 사기다 얘기했다가 오히려 모간도 가상화폐 발행에 뛰어들었습니다. 왜냐 앞으로 이제 국제간 네, 거래의 가상통화를 통해서야만이 신속하고 엄청나게 저렴한 방법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고는 이제 후회한다 하면서 우리도 가상화폐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겠다 얘기했고 최근에 미국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업계에서도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한다고 했고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영국은 제가 영란행 방문했을 때 2013년부터 네. 가상화폐를 연구하고 있었고 만약 영국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면은 네. GDP가 0.3% 정도 더 증가한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고요. 지금 BIS에서는 중앙은행이 이걸 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은 이제 인도나 베트남 같은 약간 그 통제 국가에서는 이번에 금지시킨데 저는 생각에 중국도 곧 해제할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달러 기축통화에 대체한 옛날에 97년 위기 때 엔화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2008년도에 위안화를 아시아적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지금 현재 전력 부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중국의 전력 산업에도 공급할 전력이 좀 부족한 네네.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재벌 중단 같은 사태가 나오지만 중국도 조만간에 이것이 엄청난 글로벌 새로운 글로벌 통화의 격전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네. 중국이 감안했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안 변호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귀를 기울이고 동향을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특히 가상화폐 공개 발행과 관련된 소위 ICO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도 조금 연구하게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일본, 독일 이러한 그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네.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좀 인정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대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산 또는 금융 상품 쪽으로 화폐보다는 자산 네. 또는 금융 상품 쪽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소비세라든지 뭐 소득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좀 부과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나라마다 조금씩 이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 이제 전면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좀 유보적인 나라도 있고. 뭐 인정하는 나라도 있는데 네. 부정적인 나라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 러시아, 베트남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까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그 국가 단위에서 인민은행인가요? 그 단위에서 가상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나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발행하는 가상화폐 발행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뭐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근데 네. 제가 중국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 중국은 전면 금지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죠. 홍콩도 중국입니다. 네. 제가 지지난주 홍콩 다녀왔는데 굉장히 네. 기존 금융회사들의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면 금지시킨다 이러면 사실은 중국이랑 같은 수준이 아니라 중국보다 더한 수준으로 이걸 금지한다라는 것들을 좀 네. 중국도 거래소를 완전 폐지한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자전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닫아놓은 거지 거래소들을 다 문을 닫게 한 건 아닙니다. 네. 중국의 블록체인 회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다음에
충권님이 벌써 가상화폐만 하더라도 세계 거래 순위에 탑 20 안에 들어가는 가상화폐가 지금 몇 개 있고요. 여러 개 있죠. 뭐 네. 상당히 중국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네. 다 자유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이 가상화폐가 암호화폐가 그 통화로서 이제 역할을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국가 권력과의 충돌하는 시점도 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기존에 이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 나라들도 어느 순간 이 태세를 좀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 가상화폐에 대한 지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는데 왜 미국이나 일본은 이걸 육성하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글로벌 통화거든요. 글로벌 통화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통화로 쓰이고 있는 달러나 유로화의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면. 근데 문제는 그래서 아마 2, 3년 정도 지나서 혹은 4, 5년 정도에 가상통화가 굉장히 보편화가 되면 우리가 호텔 가서나 밥 먹거나 택시 타거나 할 때도 가상화폐로 QR코드로 결제하는 시대가 되면은 네.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관건이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 미국도 과거에 그 위기 때 일본이 엔화를 쓰려고 했던 것은 막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네. 이거는 그건 제도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이거는 기술 혁신의 결과이기 때문에 미국이 처음에 좀 상당히 반발은 하겠지만 결국은 미국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기술 혁신 국가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수년쯤 지나면은 많은 사람들 한 5년쯤 지나면은 보편적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하신 말씀이 네, 네, 우리가 인터넷의 역사를 보면 지금이야 인터넷이 너무 보편화됐지만 인터넷도 네. 초창기에는 굉장히 무정부주의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네. 국가 권력이 약해지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국가나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들이 인터넷을 굉장히 제도권으로 끌어들여갖고 그 산업을 발전시켜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낯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앞으로 가게 되면은 각 국가 간의 이것들의 제도화된 시장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고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3년에 미국에서 상원 청문회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상원에서 격론이 오갔지만 결국 그때 먹혔던 논리는 우리가 여기서 암호화폐를 반대하거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세게 하면 중국의 이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라는 산업계 논리가 아까 기술혁신 국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의회에서도 관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가 권력과 크게 충돌하는 일보다는 인터넷이 제도화됐듯이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 정도로 네. 예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그럼 어찌 되느냐는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BIS조차도 중앙은행 크립토커런시 발행을 공고한 이유 중 하나가 그런데 한국에 한국은행에 발행한 통화가 약 15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럼 통화 정책을 한다 그러면 150조 원을 다 갈아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뭐 금리 0.25% 움직이면 거의 한 10조 정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가상화폐가 많이 발행되고 활성화돼서 한 100조 정도 한 120조 정도 가상화폐를 거래한다 하더라도 네. 중앙은행 가상화폐가 한 20조 정도 있으면 통화정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다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통화정책 방법을 연구해야 될 뿐이지 통화정책 자체가 위협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 네. BIS 보고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실제로 작년에 일본에서 나타난 효과지 않습니까? 네. 연말에 노무라 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실제 일본 경제 GDP의 0.3%포인트 효과가 있었다. 네네.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엔저 정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거 정부가 양적화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저절로 여기서 부가 형성이 돼가지고 특히 젊은 층이 그 부를 가지면서 네. 예컨대 젊은 층은 돈을 많이 쓰잖아요. 소비 그렇죠. 지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높죠. 자동차 네. 사고 네. 뭐 이렇게 친구들 술 사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0.3%포인트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저는 중앙은행들 전 세계 입장이 다 단일할 게 아니라 일본처럼 성장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엔의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이것에서 기회를 많이 발견하게 될 거. 그래서 중앙은행 간의 입장도 굉장히 다를 거다. 저는 그렇게 네.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3위 예, 지금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비중으로 따지면 이제 한 15%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 이제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좋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나쁘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투기로 보지 않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IT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모바일 폰을 내면은 미국이 아니고 한국 시장에서 테스트를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열기를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화폐 산업,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우리가 투기라고 해서 계속 규제하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홍콩으로 가고 싱가포르로 가고 스위스로 가고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을 물론 언제나 우리가 2000년대 초에도 그랬지만은 투기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나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게임 업체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지 하고 이건 전부 투기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인터넷 2.0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갈 그런 하나의 그 기폭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투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돌덩어리다 가상 증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요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를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한 해 동안 거의 20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걸 두고도 이제 막 이게 뭐 폰지 사기다, 뭐 다단계, 뭐 금융 피라미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 가상화폐 자체가 어떤 뭐 폰지 사기나 이런 사기 유사수신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유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력이나 이제 집단들이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이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지 가상화폐 자체가 어떤 그 폰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악용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세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버블이 꼈을 때는 50%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50% 가까이 이제 좀 해외 시세랑 벌어졌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김 대표님? 제가 김치 프리미엄의 책임론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많이 이해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괜히 그 투기 열풍에 있던 젊은이들이 이 김치 프리미엄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이 기회를 포착하려는 자산이든 자금이든 흘러 들어와서 평형 상태를 맞추게 돼 있는 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좁혀지고 더 점점 벌어졌느냐? 한때 뭐 11월 달에는 1%포까지 좁혀진 적도 있었는데 정부가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암호화폐 들여오는 걸 막았어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순환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국 시장에서 판 것들을 갖고 아, 해외에서 더 싸니까 우리 해외에서 사오자. 이래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은행들이 그 송금을 다 막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갈라파고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코인 마켓캡에서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을 지적하면서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거를 실현하기도 어려운 고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 이래서 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의 좀 우왕좌왕하는 대책이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김치 프리미엄의 주범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김치 프리미엄이 10% 이내가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암호화폐 구매 목적의 송금을 허용했으면 1인당 5만 불 한도 내에서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유연성이 있으면 이건 금방 해소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원인들은 놔둬둔 채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고 있다라고 순환 논법의 오류인 거죠. 네. 그런 대책 때문에 커지는 건데 나중에는 이게 커지니까 또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순환 논법의 오류에 빠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한심한 언론 보도 중에 하나는 거기에 많이 투자하는 청년들을 마치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마지막 희망으로 매달리고 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을 폄하하는 보도는 정말 젊은 사람들을 너무 폄하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디지털을 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가능성을 보고 3, 4년, 심지어는 한 5, 6년 전부터 연구해서 전심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거 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까지 매도하는 것은 너무 젊은 사람들의 그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가들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알지만 이드림을 만든 사람도 19살 때 만든 거, 대학 입학 전에. 네. 구글도 스탠퍼드 대학 시절에 만든 거잖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젊은 시절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그런 이 어떤 그 기술 혁신에 대한 열정을
이제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으니까 여기 매달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좀비라고 편말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예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밀레니얼 세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소위 그 재정거래, 차익거래 또는 아비트라지라고 하는 그 거래 부분은 네네. 아까 우리 김진아 대표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일종의 한국법상의 규제 자체가 김치 프리미엄 또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좀 부추긴 요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상화폐 자체가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차익을 내서 이제 이익을 낸 다음에 그것을 해외에 송금하려면 외국환 거래법상 자본거래라든지 용역거래라든지 또는 무역거래 이렇게 세 가지의 허용된 거래일 때만 송금이 네.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이익을 실현한 부분은 이 세 가지 그 캐테고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송금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유인만 있고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차이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외국환 규제 때문에 코리아 프리미엄이 더 악화되는 그런 좀 악순환이 네. 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유입도 막았습니다. 지금 네. 네. 외국인 그렇죠. 거래를 막아서 네. 더더욱더 이제 갈라파고스가 네.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금융 당국이 이달 말부터 해서 이제 실명 인증한 계좌에 한해서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야 할 것 같은 내용은 그 지금 들어가면 늦지 않나 이미 다 뭐 폭탄 돌리기처럼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들어가면 좀 늦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의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가상화폐 그리고 이 블록체인 산업의 그 시장 성숙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김 대표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예상을 뛰어넘는 급격한 상승이기 때문에 올해는 쉬어간다라는 분석도 많고요. 네. 예, 그다음에 성숙도를 보자면 초기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에 아직 거대한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빙산의 일각 이런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산의 가치라든지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도 2013년에 갑자기 폭등했다가 2014년, 2015년까지는 가격이 계속 폭락했었어요. 그랬죠. 그러다 2015년 중반부터 16년에 이르러서야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급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영국의 이제 그 경제 역사학자인 이제 카를로타 페레즈의 그 사이클, 그 기술혁명 사이클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보면 이제 철도가 인프라가 깔리는 시기와 철도가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 뭐 이렇게 해갖고 산업혁명을 다 구분해 왔는데요. 그 페레즈 사이클에 따르면 지금 한 인스톨레이션, 설치 단계를 지나고 있다. 2015년부터 설치 단계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네. 중간에 터닝 포인트가 있고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가 아직은 터닝 포인트를 앞두고 있다. 그 터닝 포인트 때는 굉장히 가격이 급등락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성숙하는 산업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갈 텐데 단기적으로 개인의 투자 전략은 굉장히 향후 터닝 포인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승객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꼭 매주십시오. 뭐 네. 이런 것처럼 장명처럼 낙관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대처, 그다음에 남의 말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술 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읽어보는 네. 그러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고 지금 전 세계에서 천여 개가 넘는 가상화폐들이 거래되고 있고 계속해서 또 새로운 화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이 정말로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가려내는 방법도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백서를 읽어보면서든 여러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의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좀 짚어주실 만한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유의할 포인트 중 하나는 아까 김 대표님 말씀처럼 이것이 2009년대 발명이 되는데 거래가 거의 안 됐어요. 가격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첫째로는 이게 돈인가? 두 번째로는 해킹이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돼 거래를 안 하다가 작년 4월부터 거래가 됐기 때문에 작년 초까지는 한마디로 이 모바일 폰의 시세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가치가 인정되면서 100만 원까지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작년에 폭등을 한 거라서 이제는 그런 폭등은 다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큰 돈 벌 기회는 이제 거의 사라진 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보이는 시대가 되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한 뭐 천 개가 넘는 이미 이제 한 700개는 퇴출이 됐어요. 시장에서. 한 600여 개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600여 개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퇴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가 없는 부분은 퇴출이 되고 시장 수요가 많은 부분은 더 올라갈 거거든요.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경우처럼 해외 송금 수요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만 많이 사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더리움 같은 건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는 시장 수요에 맞추어서 가격이 등락을 보이고 시장 수요가 없는 가상화폐는 퇴출이 되는 네. 그런 이제 옥석 가리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